두 선수를 상당히 좀 궁금해하고 기다리는 팬들이 많은데 팬들한테 현재 어떻게 좀 지내고 있는지 간단하게 뭐 원재 씨부터 할까요? 지금 2군에서 계속 경기 출전하면서 좀 더 잘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. 연습도 많이 하고 있고요. 저는 저도 2군에서 이제 시합을 하면서 상황이 잘 맞다가 성장통을 보이고 두 선수 다 그 상당히 좀 상위 지명 받았고 그 좀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좀 조금 그 좀 힘든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동안 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좀 그 이렇게 지냈는지. 몸도 아프고 많이 들어가지고 힘든 시간이 많았는데 올 시즌에는 좀 잘 해보려고 개인적으로 응원도 많이 해봤고 군대 가서 1년 동안 아파가지고 못 던지고 하면서 정말 고민 많이 하고 타자로 전향을 했는데 그래도 수술을 했던 게 이 타격하는데 뭐 노림수를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제 장점 아무래도 저는 파워가 제 장점이니까 장타를 칠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보니까 3루타도 있고 그러던데 주루도 주루는 솔직히 강하지 않아요. 운이 조금 많이 좋았어요. 3루타 하나 쳐봤는데 집을 가서 두 개가 나온 거 한 놈보다 더 치기 힘든 것 같아요. 제가 뭐 원장전 파워가 그렇게 뛰어난 건 점이라기보다 좀 삼박자를 붙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삼성 팬들도 되게 기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. 또 두 선수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다. 그 팬들한테 기다리는 팬들. 좀 더 완벽한 모습으로 찾아뵙고 싶습니다.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 되게 많은 고심 끝에 타자로 바꿨는데 연습도 열심히 하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.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1군에